안녕하세요. 정신과 의사 전현수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명상이 어떤 것이고 또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또 이 어떻게 지금 명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명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그 명상이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럼 그런 명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나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명상은 지난 시간에 관찰이라고 했습니다. 그런 면에서 마음에 대한 과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관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. 하나는 좀 일상적인 관찰, 뭐 통상적인 관찰,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관찰과 또 하나는 특수한 관찰이 있습니다. 이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좀 특수한 상태를 만들어서 관찰하는 특수한 관찰,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. 통상적인 또 일상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, 귀, 코, 혀, 몸 같은 감각기관과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식하는 거 또 이런 정신작용하는 이런 통상적인 일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을 순간순간 관찰하는 것을 통상적인 관찰입니다. 물론 이때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그 관찰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은 해결을 하고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. 보통 우리가 관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나 또는 어떤 그저 의도나 또는 감정이나 그 여러 가지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또 이념이나 편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됩니다.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어떤 그 감각기관이나 의식을 잘 이용해서 관찰하는 것을 통상적인 관찰이라 합니다. 그런데 이 이제 통상적인 관찰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. 많은 걸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에 크게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.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 자신을 이래 정확하게 미세하게 볼 수는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런 만큼 또 괴로움의 해결에도 어떤 제약이 약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특수한 관찰은 특수한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 관찰하는데 그렇게 되면 통상적인 관찰로서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이 통상적인 관찰과 특수한 어떤 관찰의 어떤 관계는 이 우리의 육안, 이 눈 있죠? 육안과 현미경 또는 만원경과의 관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. 너무 작은 것도 볼 수 없고 또 너무 먼 것도 볼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어떤 동물은 뭐 자외선이나 어떤 우리 눈이 감지하지 못하는 걸 감지한다고 합니다. 그렇듯이 우리 눈이 뭔가 참 유용하지만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만들어서 아주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보는 보고 또 만원경을 만들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상적인 관찰로 안 되는 것을 특수한 상태를 만들어서 특수하게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. 뭐 예를 들면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과의 관계와도 같습니다. 고전 물리학이라는 것은
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속도로 가고 우리가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안경도 만들고 뭐 기계도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에 비해서 현대 물리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것을 다룹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안경 만드는데 현대 물리학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아주 미세한 뭘 할 때는 현대 물리학이 필요합니다. 그처럼 통상적인 관찰을 뭐 고전 물리학으로 친다면 미세한 관찰, 이 특수한 관찰은 현대 물리학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. 통상적인 관찰을 좀 불교적으로 말해본다면, 불교 용어를 써서 좀 말하면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마음 챙김이란 것은 이 그 빨리어 고대 인도죠. 그 이 이제 그 불교 초창기 불교에서 그 부처님께서도 빨리어로 설법을 했다고 그래 이야기하고 경전도 빨리어로 돼 있습니다. 그 빨리어로는 사띠입니다. 사띠. 그 사띠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체적으로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통상적인 관찰은 마음 챙김 명상.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. 원래 이제 빨리어 사띠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. 하나는 기억하는 것, 우리가 배운 것이라든지 좋은 것, 경험한 것을 기억하는 뜻도 하나 있고 현재에 집중하는 뜻도 있는데 오늘날 명상에서는 현재 집중에 거의 뭐 국한해서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통상적인 관찰은 불교적인 용어를 쓴다면 마음 챙김 명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냥 좀 보편적인 말로 해본다면 거시적 관찰입니다. 특수한 관찰은 불교 용어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입니다. 이 사마타라는 게 뭐냐면 삼매를 닦는 수행을 우리는 사마타라 그럽니다. 삼매를 닦는 방법 많습니다. 많은데 삼매를 닦는 방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사마타 수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 사마타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삼매를 얻습니다. 삼매를 얻어서 또 그 어떤 법에 근데 고유한 성격을 가진 그 법의 속성을 아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윗바사나라고 합니다. 그래서 특수한 관찰은 불교적으로 보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볼 수 있고 보편적인 용어를 써서 표현해 보자면 미세적인 관찰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거시적 관찰 또 미시적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누구나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명상, 통상적인 어떤 관찰, 이것은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 챙김 명상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좌선입니다. 앉아서 하는 거죠. 그다음 두 번째는 보행 명상입니다. 이제 걸어다니면서 하는 명상입니다. 그리고 일상생활 명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선과 보행 명상은 딱 시간을 내서 오로지 명상만 하는 그곳을 좌선과 보행 명상이라 할 수 있고 일상생활 명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명상하는 일상생활과 명상을 같이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바쁜 사람은 좌선과 보행 명상을 하기가 어렵겠죠. 일상생활 명상만 할 수 있겠죠. 근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전문 수행자도 센터에 우리가 명상센터에 있을 때도 좌선과 보행 명상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습니다. 좌선 보통 이제 이 명상 홀에서는 보행 명상을 보통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선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수행자도 먹어야 됩니다. 또 수행자도 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뭐 빨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때 이 명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명상 또는 뭐 일상 행위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좌선을 좀 보면 좌선은 이제 앉아서 하게 됩니다. 눈을 감고 합니다. 어떤 경우 이제 보면 어떤 그 명상 그 수행 명상 전통이나 수행에서는 눈을 반쯤 떠라 반개하라 하는데. 사실은 집중을 위해서는 눈을 감는 게 좋습니다.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저마다 경쟁적입니다. 귀는
언젠가 제가 볼 때 필요해서 만든 기관입니다. 그래서 귀는 오로지 소리가 들리면 갑니다. 우리가 뭐 명상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 안 합니다. 눈은 물체가 보이면 가게 돼 있습니다. 그 서로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암만 해도 우리 의식이 눈으로 봤다가 또 명상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오로지 주로 호흡에 집중합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어떤 또 명상에서는 호흡을 집중하다가 신체 감각을 집중하기도 하고 또는 뭐 신체 감각에 집중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로 좌선은 호흡을 관찰하는데 호흡은 두 가지로 관찰합니다. 하나는 이 코끝에서 숨이 들락날락 하는 걸 관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숨을 쉬면 배가 나오게 됩니다. 또 숨을 내쉬면 배가 들어오고 그래서 호흡의 결과 이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것을 이제 관찰하기도 합니다. 어쨌든 그때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겁니다. 그때 우리 마음이 명상 대상에서 이탈하면 뭐 생각이 난다든지 어디 다리가 저려서 그걸로 마음이 가게 되면 또는 소리가 들려서 가게 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스톱하고 호흡으로 돌아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좌선이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행 명상이란 것은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이제 이 의식하면서 걷는 겁니다. 이제 보행 명상은 눈 감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. 눈을 떠야 됩니다. 눈은 앞에 한 뭐 1m 30이나 2m 적절한 데 두지만은 우리 의식은 걷는 데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보행 명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왼발 오른발 하는 것을 이래 잘 관찰합니다. 이제 그러다가 그게 좀 숙달이 되면 이 걸을 때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뭐 저도 보행 명상하기 전에는 발과 다리가 막 걸어다닌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잘 보면 발을 걸을 때는 발을 들고 가고 놓습니다. 그걸 언제나 반복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3단계 걷기 명상이라 그러는데 왼발 오른발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은 들고 가고 놓는 것을 이제 정확히 이래 보면서 들고 가고 놓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익숙해지면 들 때 자세히 보면요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발을 들게 되고 또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가게 되고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놓게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의도를 챙기는 3단계 걷기 명상이라 그러는데 이제 보행 명상은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유심히 보는 겁니다. 이제 보행 명상할 때 혹시 생각이 난다든지 또 딴 데 의식이 가면 그건 스톱하고 걷는 데 오로지 집중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왼발, 오른발에 집중을 합니다. 왼발이 나가면 왼발이 나간 걸 정확히 알면서 나가고 또 오른발이 나가면 오른발을 알면서 정확히 나갑니다. 물론 눈은 앞에 두고 있습니다. 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의식은 걷는 현상에 오로지 집중합니다.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일상생활 명상이란 것은 그 일상생활 하면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순간순간 관찰하고 또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난 걸 알아차리고 또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고 생각은 물론 생각이 나는 것도 현재입니다. 그렇지만 생각은 되도록이면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났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현재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생각은 자칫하면 그게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런 이런 면에서 볼 때 좌선과 이제 보행 명상은 오로지 이제 시간을 거기에 딱 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좌선할 때 집중된 것을, 집중된 것을 보행명상할 때 그대로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. 또 보행명상에 어떤 집중되고 고요한 것을 좌선으로 이어가고 또 좌선에서 일상생활로 놓을 때 그런 집중되고 고요한 것을 일상생활로 가지고 나온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일상생활 명상이란 건 뭐냐면 사실은 아무리 좌선과 보행 명상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루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시간을
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일상생활 명상을 하게 되면 이 명상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좌선, 보행, 명상, 일상생활 명상 이것이 있는데 요 각각의 명상은 다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. 이 좌선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앉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고요해지고 집중이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미세한 정신 어떤 현상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이 좌선의 장점이고 또 삼매를 이래 닦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. 그에 비해서 이제 보행명상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행명상은 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. 아까 이 보행명상을 할 때 의도가 이래 걷게 한다 하는 거 있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의도가 원인이고 걷는 것은 결과입니다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점을 유심히 보면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구나 하는 인과의 법칙을 충분히 이래 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이제 그에 비해서 일상생활 명상은 충분한 명상 시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좌선이나 보행면에서 어떤 걸 경험했을 때 그것은 처음에는 좌선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. 또는 보행명상할 때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일상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그 좌선에서 경험한 거, 보행명상 경험한 거 다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경험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의 어떤 속성을 언제나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일상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 어떤 것이 일어날 때 그걸 잘 알아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돌아와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세 가지 명상을 잘 결합하면 제일 좋습니다. 그래서 저 경우에는 그 명상센터에서 2003년에 여름에 한 달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이 생활을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또 환자를 보는 어떤 정신과 의사로서의 생활에 복귀하더라도 이걸 하고 싶다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런 명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명상센터에서 하는 그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건 결국은 현재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뭘 하더라도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현재에 집중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하루 종일 명상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발견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뭐 좌선하고 보행명상하고 또는 일상생활하면서 심지어는 좌선과 보행명상은 아니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순간순간 현재에 집중한다면 하루 종일 명상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가장 높은 경지를 우리는 아라한이라 그럽니다. 뭐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인데 다른 아홉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. 아라한들은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한다고 합니다. 우리도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하면 아라한에 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그 어떤 특수한 관찰, 미시적 관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이 이제 특수한 관찰, 미시적 관찰은 사마타 위빠사나라고 그랬는데 부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은 그 상유따 니까야라는 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삼매를 개발하라. 그러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. 이래 말씀하셨습니다. 그건 제가 많이 봤죠. 봤지만 그것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걸 경험하고 이래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삼매는 우리 정신이 한 대상에 확고하게 딱 집중된 상태, 가 있는 상태입니다. 그때는 다른 곳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. 그게 삼매라 그러는데 삼매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. 순간적으로 집중되는 순간삼매 또 그다음 본삼매에서 선정이 있고 거기에 좀 근접삼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삼매를 얻으면은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다는 말씀하신 것은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는 뭘 얻는다는 겁니다. 그걸 저는 지혜의 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통상적인 의식으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생깁니다.
그래서 사실 우리 이 감각기관의 의식으로 보는 건 좀 덩어리로서 어떤 물질 정신입니다. 그에 비해서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삼매를 얻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그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눈을 얻고 그 다음에 이래 마음을 향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질 수행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지수화풍을 보는 건데 땅 같으면 땅의 어떤 여섯 가지 속성을 보는 겁니다.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단단함, 거친 무거움, 부드러움, 매끄러움, 가벼움 그 속성을 봅니다. 물론 그 속성이 많아지면 또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. 그 속성을 볼 때 내가 단단함을 보고 싶다고 이래 탁 하면은 이 단단함 쪽으로 계속 뭐 이 단단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. 그래서 이상하다. 왜 이런 현상이 나한테 일어날까 하고 처음엔 지혜의 눈이 작동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. 그러고 보니 그 다음 먼저 뭘 하더라도 이래 그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걸 자꾸 보니까 정확하게 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정신 현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믿을 수 있는 거구나.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삼매를 얻으면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제자들도 같이 한 경험이니까 이거 믿을 수 있구나 이제 그랬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어째 보면 좀 과학적인 말로 하면 삼매를 얻으면 현미경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현미경은 우리가 가진 현미경은 물질만 보지만 이거는 정신까지 볼 수 있는 어떤 현미경입니다. 그래서 참 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때 현미경이 없던 시절에 그 미세한 것을 보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을까? 뭐 부처님과 또 다른 분들도 그 어떤 삼매를 개발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참 궁금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통상적인 관찰하고 특수한 관찰 그 둘을 했을 때 우리 존재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됐을 때 괴로움을 정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어느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그 둘을 그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. 사실은 우리가 아까 물리학 이야기도 좀 했지만 물리학 어떤 거시적인 어떤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을 다 했을 때 정말 물질이 어떤 거냐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그 통상적인 관찰, 마음 챙김 명상은 우리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합니다. 이제 그에 비해서 특수한 관찰인 미시적인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들의 미시적인 어떤 메커니즘, 구조, 모습을 잘 알게 됩니다. 제가 경험한 근데 저는 처음에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한 몇 년을 했습니다.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러다가 또 사마타 윗바산을 하면서 미시적인 것을 또 같이 경험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걷는 현상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. 우리 마음의 의도가 걷게 만든다 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삼매를 닦아서 이래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는 의도를 내게 되면 그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을 들어야지 하고 마음을 내는 순간 이 물질이 이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서 분열하면서 손에 닿는 순간에 탁 들립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가 움직인다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의도,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몸을 움직인다는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화났을 때 이제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 챙긴 명상을 하게 되면 내가 화나면 화났다는 걸 합니다. 물론 어떤 사람 자기가 화난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 현재 잘 집중하다 보면 화가 나면 화난 걸 알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거시적인 관찰로 화났구나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화난 정도만 합니다. 그런데 이 삼매를 닦아서 정신인식 과정을 보면 화났을 때 일어난 걸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제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할 때 화났다. 그럼 어제 기분 나쁜 일을 딱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의문전향이라는 마음입니다. 그러고는 속행이라는 마음이 일곱 번 일어납니다. 그리고 그 짝이 수도 없이 1초간에 일어납니다. 그때 보면은 그 속행에서 화났을 때 해로운 마음의 어떤 정신 기능을 하는 그
그 마음부수라 그러는데 그것들이 오게 됩니다. 오게 되면 그것들이 또 물질을 만들어낸 데 관여합니다. 그게 바로 정신에 또 영향을 줍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결과를 뒤에 남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건 하지 않게 됩니다. 화를 낸다든지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든지 욕심내는 건 하지 않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거시적인 관찰과 미시적인 관찰을 하게 되면 이 자체를 정말 잘 알게 돼서 우리한테 필요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이제 명상을 관찰을 어떻게 하나 그 두 가지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명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